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온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2019 멀티 모듈레이션의 끝판왕 GFI 시스템 시네스티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드디어 저희 정말. 우리 그때 이제 은총 씨가 예전에 스페큘러 템퍼스를 다룰 때 연예인 보는 기분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희가 이 제품이 실제로 서버남슈에 출품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최근 이 12월 달에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제 오픈이 된 모델이에요. 정말 따끈따끈한 모델이고 너무나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기다려왔던 그리고 기다려왔던. 실제로 이제 과연 GFI 시스템에서 얘가 언제 만들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예상은 했었고 왜 안 만들까? 지금 이 몇몇 이 스트라이몬이 지금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친구가 이 멀티 모듈 시장을 점령하고 있고 이제 H9이 나오면서 또 그쪽 시장을 또 조금씩 가져가고 네. 했는데 GFI 시스템이 왜 안 만들 거야?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역시나 저희 예상대로 그쵸.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 이펙터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브랜드를 꼽자면 여러 개가 있겠죠. 바로 킹톤과 GFI 시스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상적인 사운드와 스테이지 친화적인 조작으로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스페큘러 템퍼스를 필두로 공간계 사운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GFI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서 2019년 12월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새 모델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에 강력한 듀얼 채널 멀티 모듈레이션 엔진을 탑재한 시네스티샤는 GFI 시스템의 기술력이 집약된 22개의 클래식 모던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30개로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3개의 서로 다른 DSP 라우팅 체계로 구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펙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달을 이용해 메이킹할 수 있는 사운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2개의 풋스위치를 이용해 프리셋 온, 오프, 오토 스웰 등 다양한 기능을 액세스할 수 있고요. 트리플 스위치와 함께 사용하면 뱅크 업다운, 페이지 업, 오토 스웰 등 다양한 기능을 스위치에 지정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gfisystem.com에서 맥과 윈도우용 앱을 다운받아 사용을 하면 페달에 액세스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사용법으로 접근성을 높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는 총 6개로 구분이 되고요. 다양한 트레몰로와 초퍼, 슬로우 볼륨을 담고 있는 앰플리튜드, 언벨로 필터와 샘플 앤 홀드 필터를 담고 있는 필터, 코러스와 플랜저 등을 담고 있는 수월 등 무궁무진한 사운드의 세계로 연주자를 초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스페큘러 템퍼스와 마찬가지로 이 시네스티샤 역시 엄청난 기능을 담고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할 건데 이 오늘은 이 스톰프 모드, 스톰프 모드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이전에 스페큘러 템퍼스도 굉장히 쉬운 그렇죠. 조작법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한 발 더 나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스톰프 모드에서 다양한 이펙트 엔진 사운드들을 한번 들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심랩이라고 해서 전용 앱과 프리셋 사운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 및 노브의 용도를 확인하기 전에 시네스티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네 가지 노브 조작법을 익히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돌리는 거를 턴이라고 부르고요. 노브 조작 시 즉각적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네스티샤 노브는 누를 수도 있게 네, 설계가 돼 있어요. 요거를 푸시 혹은 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브를 누르고 있는 상태를 홀드라고 하고요. 노브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는 것을 트위스트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설명드린 이 네 가지 노브 조작법을 기억을 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펙터를 조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펙터의 외관과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멀티 외부 컨트롤러 인풋, 두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펙터 상단에 USB 포트가 채용되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으며 스테레오 아웃, 프리포스터 셀렉터 스위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펙터 하단에 미디 스루 단자와 미디 인 단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펙터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대칭이 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노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양측에 스피드, 뎁스, 트윅 노브를 돌리면 1차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누를 경우에는 램핑 스피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홀드를 할 경우에 익스프레션 페달을 매핑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요.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2차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전에 저희가 메리스의 제품들을 다룰 때 Alt 스위치를 누르고 돌리는 것처럼 얘는 아예 이걸 누르고 돌리는 거죠. 자, 가운데 있는 X와 Y 노브를 턴할 경우에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고요. 누를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ON, OFF. X 노브를 홀드하고 있으면 옵션 메뉴를 로드하고 Y 노브를 누르고 있으면 글로벌 메뉴를 불러옵니다. X와 Y 노브를 트위스트를 하면 변경할 프리셋 뱅크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뭐야 쉽다더니 왜 이렇게 까다로워 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부터 실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굉장히 손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지만 이펙터 두 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풋스위치 두 개를 오래도록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스톤박스 모드로 진입을 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는 Y 노브를 돌려서 코러스를 쓰겠다. 그리고 이쪽에는 플랜저를 쓰겠다.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쪽은 코러스, 요쪽은 플랜저. 자, 보시면은 지금은 오프된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렇죠. 자, 아까 요쪽에 설정한 코러스를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요쪽에 설정한 플랜저. 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제가 알고리즘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특이하게 초퍼 이쪽은 디튠. 자, 초퍼부터 그쵸. 다음은 디튠. 함께 써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버즈뷰에 이 시네스티샤가 들어오면서 매장에 근무하고 계신 무혁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처음 본 은총씨도 그렇고 모듈레이션은 이걸로 끝났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실제로 이 2020년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대요. 이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30개까지 알고리즘이 또 확장이 또 된다고 하니까 이 30개의 모듈레이션 엔진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항상 이 GFI 시스템의 이펙터들을 만나면서 가장 이건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테이지 친화적인 무대 친화적인 설계를 하는 게 가장 강하거든요. 역시나 이 이펙터 역시 굉장히 무대에서 활용도 높게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선택을 하면서 좀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레몰로부터 네. 비브라토. 아이고. 그렇죠.
옥타브. 바이브. 뉘앙스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고요. 다음은 다음은 진짜 좋다. 페이저입니다. 와, 해상도가 너무 좋다.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플랜저. 하이가 엣지가 딱 살아 있어요. 코러스. 그렇습니다. 이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버집이 오기 전까지 기대는 정말 많이 했지만 제가 이 모듈레이션 쪽 플랜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리뷰만 기분 좋게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왔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거를 사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제가 지금 서 있는 상태고요. 정말 뭐랄까 이 짧은 시간 안에 GFI 시스템에서 이런 정말 쉽고 완벽한 이 컨트롤 방식을 완성을 시켰다라는 거에 자체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진짜로. 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뭐랄까 지금 말도 좀 더듬고 있는데 멀티 이펙터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멀티 계열 중에서 가장 사용이 손쉽고 가장 유저 친화적인 제품이 아닌가. 사운드는 뭐 늘 말하지만 말할 것도 없는 굉장히 완벽한 그리고 이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췄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멋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저희가 프리셋 부분이라든지 이 전용 앱 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프리셋 사운드도 좀 들려드리고
이 심랩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또 디테일하게 이 프리셋들을 만질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려온 만큼 저희한테 큰 보답을 해주는 약간 이 엔드게임 개봉했을 때 그 값쯤을 그런 느낌이네요. 주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시네스트샷 계속해서 이어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